선수들은 어떤 규정이 있죠? 저희는 이 꿀이 한 잔보다 더 먹는 골로 아 이게 UCI에 생긴 규정이에요? 네, 맞아요. 아, 여자들은 이런 각 있는 바를 못 쓰는 거잖아요, 그럼 거의. 그렇죠, 한 잔보다 만약에 더 높게 나오면 안 되니까. 네. 네. 내일 시합 유니폼인가요? 네. 밥을 너무 많이 먹어. 한 명이밖에 안 먹었잖아. 미도씨 제가 이거 한번 타봐도 돼요? 네, 얼마든지요. 네, 인터뷰하신다고. 와, 쪼리 신고 잘 타시는. 어, 미소랑 옷 색깔 비슷한데요? 이게 자전거가 높아가지고, 약간 전체적으로 좀 커가지고, 연장을 앞으로 당겨서, 그나마 좁혀서 타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. 키티! 네? 키티. 지금 여기 위에서 유발을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. 어, 잡아보고 있었어. 근데 막 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잡아주고 있으니까 준비됐어요? 네, 천천히. 오케이. 오케이, 끝. 됐어요? 자, 내가 됐어요. 이제 놓을게요. 고개는 이렇게 숙이면 제일 좋고 이렇게 들고 목, 귀하고 붙여봐 한 번만 이렇게 안 들어간다 아니야 안 놔둬 돼 지금 자세가 더 좋아졌어 아까보다 상체도 내려갔고 어깨가 내려갔고 편해졌을 것 같아. 훨씬 훨씬 커라.
채팅은 봤었는데 되게 집에서 왜 이렇게 올렸지 그때? 글쎄 자 봅시다 그렇죠 확실히 다르긴 하다 뉴스 어때요?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말고 확실하게 말을 해주면 제일 좋아 아까랑 피팅이 한 4cm 넘게 달라졌거든 지금? 아 이거 사실 있지 아까 그거 좀 있는데 이렇게 싶으면 이렇게 펴주는 것도 봐요 우리 이렇게 툭툭 안 내려가도 돼요 이게 너무 힘들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아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안 돼 숨 쉬어야 돼 자연스럽게 하면 돼 그냥 자연스럽게 뭐 고객님으로 누르면 이렇게 기도가 막히는데 숨이 안 들리지 아 이게 그래서 평소에 거북목을 평소에 거북목을 만들어 놔야 돼 암레스트가 자체가 멀어갖고 네. 이게 제 자전거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탑 길이가 똑같아요 내일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알았다 뿔 반대쪽도 좀만 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비하잖아 어차피 그쵸 얘를 최대한 넣고 얘도 스테이라고 올바른 페달링을 위해서는 피팅이 중요하다. 네. 운동선은 보기 힘드니까, 네. 우리 코치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요, 되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훨씬 더 타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. 네, 네. 네, 잘 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독주 탈 때 팁을 주자면. 30분짜리 코스입니다. 그리고 코너가 180도 유턴이 10번 있습니다. 자주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기어 변속이 진짜 중요해요. 미리 코너 돌기 전에 미리 기어면서 감속하고 기어 분석하고 돌았을 때 너무 무거우면 다시 스타트하기가 힘들잖아요. 네. 미리 돌 때 좀 돌아서 기어를 가볍게 감속해놓고 운행이 될 때 기어 하나 두 개 무겁게 떨어뜨리면 또 탄력과 나눠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잘해야 돼. 다리 데미지가 좀 많이 쌓이거든요. 한 번 봤을 때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올리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죠. 화이팅!